여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말레이시아에 가는 날입니다. 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뭔가 선선한 느낌인데 굉장히 쨍하고 방합성 잘 되는 날. 예.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예. 그래도 아우터는 챙겨야 된다는 거. 지금 공항에 가고 있고 멤버들이 없이 저 혼자 가요. 그래서 기현이랑 오늘 단둘이 뭐라 그럴까? 단둘이 여행. 단둘이 여행. 단둘이 여행. 네. 받침 없는 단둘이 여행. 맛깔나는 단둘이 여행. 자, 내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제가 또 몇 군데를 찾아놨어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또 콘서트 전에 쫙 스트레스도 풀고 우리 또 오랜만에 말레이시아를 왔기 때문에 좀 확 느끼고 가고 싶어요. 려하, 안녕하세요. 류경 매니저 이기현입니다. 아, 갑자기 제가 나오셔서 당황스러우셨죠? 아, 다름이 아니고 류경이 조식을 먹기로 했는데 오늘 조금 피곤하셔서 더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조식을 먹는 영상을 담으려고 합니다. 류경 영상보다 갑자기 제가 나와서 얘는 뭐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넘기실 분은 넘기셔도 되고. 네, 아무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려욱 형이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맛있는 걸 안 드시고 주무시다니. 그래서 제가 려욱 형 대신 한번 두 배로 2인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른당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백종원 선생님 프로그램 보니까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짠, 저는 일단 이렇게 다 먹고, 저도 원래 아침에 그렇게 많이 먹는 타입은 아니어서 그냥 한 입씩만 먹으려고 담았는데 과연 한 접시만 먹을지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세입자분들 보시면서 저 사람은 왜 우리 려욱 오빠 말고 매니저가 나와서 이런 걸 찍고 있을까 할 텐데 그림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뭔가 좀 그림이라도 이렇게 채우려고. 안 보실 분들은 좀 이렇게 키보드 누르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넘기셔도 되고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냥 밥만 먹을 건데. 하, 저도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근데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른당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먹긴 했는데 그때는 너무 좀 바쁜 와중에 먹어서 맛을 제대로 못 느꼈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이게 세계 1등 음식이라고 하는데 CNN에서? CNN 맞나? CNN에서 선정을 했대요. 저도 TV 프로그램 봐갖고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는데 진짜 1등 할 만하네요. 정말 맛있어요. 네, 식사를 모두 깔끔하게 마쳤고 이제 저와
여욱 형은 다음 일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셨던 분들은 이제부터 다시 보시면 되고요.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저희는 이제 여기 KLCC 수리아 몰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리아 KLCC 왔는데 여기 굉장히 유명한 타워도 있고 또 맛있는 것도 있고 아, 일단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고 뭐 관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말레이시아 오는데 와 너무 좋은데? 제가 검색을 엄청 많이 했는데 아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 건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반나절밖에 없어가지고 아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줄 서야죠. 우리 이렇게 줄 서고 있습니다. 나시르막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일단 나시가 밥이고 르막이 코코넛 밀크인가? 그래가지고 코코넛 밀크로 지은 밥. 그냥 그것도 유명하고 닭 요리도 유명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켜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되나? 아닌가? 여기 보면 카페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시 르막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엄청 대표적인 메뉴인 것 같은데 지금 기현이가 확인하러 갔습니다. 예. 그래도 저희가 기다린 지 한 10분 만에 빨리 들어온 편이네요. 주문을 이거 QR 찍어갖고 여기서 주문을 넣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오. 너무 좋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테 먹어야 되고. 사테요? 사테. 에피타이저. 그리고 나 가든 샐러드 하나 할게요. 네. 말레이시안 사테랑 가든 샐러드. 나시르막 하나 시키고 사테 치킨 비프 믹스 어떤 믹스? 네 믹스 그거 하나 받은 샐러드는 지금 없어요. 아 없어? 네. 예. 나시르막도 종류가 있어요. 비프 른당 있어요. 비프 른당으로 할까요? 그래? 나시르막 좋아. 른당 커리 치킨 르막으로 하고 네. 어 비프 른당은 따로 먹을까? 네. 그렇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충분할 것 같은데. 예. 한국식. 짜잔. 이게 뭐야? 사탕수수. 사탕수수? 아닌가? 사탕수수 같아. 느낌이. 내가 처음 봐, 이런 거. 이게 레몬글라스 모히또인데 어? 이게 레몬글라스 아 레몬글라스인가 보다. 네. 아. 자 하지만 기현이는 사탕수수라고 했습니다. 과연 정답은 뭘지. 제가 음식이 중간 정도 왔는데 이게 사테 지금 비프랑 치킨이랑 섞여 있는 거고요. 이건 소스 와우 른당 제 사랑 넘버원. 자 그리고 마당판스의 대표 나시르마. 예. 이게 약간 코코넛 같은 느낌인데 밥이지? 네. 밥 아닐까요? 코코넛인가?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만 더 나옵니다. 맞아요. 그 머시룸 볶음. 자, 요거는 새우.
나오면 같이 먹으려고 지금 그림의 떡이에요 지금 여러분. 못 먹고 있어, 못 먹고 있어. 디디디디디. 와우. 너무 좋네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한번 하세요. 코코넛 밀크로 지은 맛이라서 맛이랑 먹어보도록 할게요. 대박이에요? 먹어봐. 이거네. 너무 맛있어. 와. 와. 어? 엄청 맛있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와, 너무 맛있는데요? 나시르막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치킨 커리 나시르막 시켰고 맛있네요. 브로콜리 김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소스를 찍어서 먹습니다. 아, 이거 약간 땅콩 소스 같은 거. 땅콩 소스요? 땅콩. 땅콩. 짬뽕 아니고 땅콩. 짬뽕 들었어요. 쌀이 많아요. 쌀이야? 네. 코코넛 아니야. 자, 이제 이건 른당. 맛있네요. 새우. 와, 이거 맛있다. 아, 약간 갈릭 느낌. 좋아가지고. 이거 맛있는데. 약간 제육볶음 느낌도 나오고. 했던 거 약간 김치 같아요. 달콤달콤 느낌. 자, 이거 새우 약간 갈아가지고 하는 건데 밥에 비벼 먹으면 맛있네. 그래도 사람 많은 거 치고 되게 음식이 빨리빨리 나오니까 아, 저 주방 안에 굉장히 전쟁터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음식은 너무 맛있네요. 마담칸스 여러분들 말레이시아 오시면 꼭 추천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꼭 먹고 저희는 이제 밥을 먹고 돌아다녀야죠. 부지런히 레드마크 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